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카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떠나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정이고, 진짜 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결정이 되었고, 저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옵션이었다고 할까요? 아프리카와 유튜브를 동시 송출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고민 중에 제가 핸들링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진짜 많이 쉬었거든요. 정말 오래 쉬면서 자성찰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고민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이제 영상에서 남기고 싶었던 거는 이 플랫폼은 진짜 좋은 플랫폼이었다는 거 저한테 기회를 줬고 정말 잘해줬고 회사 차원에서 처음부터 저에게 편견 없이 너무 잘 대해주시고 너무 소통도 잘해주시고 되게 파트너로서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되게 자유롭잖아요. 예전에는 그거에 맞게 노력을 많이 했고 솔직히 매우 뛰어난 결과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제가 다시 생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냥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좀 소소하게 하고 싶다. 지금은 로스트아크 방송하고 싶고 그래요. 소소하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대단하게 뭔가 하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방송을 계속 해야겠다 하지만 나의 방송 스타일에 맞는 데서 하자 플러스 새로 시작하고 싶다 약간 리셋 버튼 누르고 싶다도 있었어요. 사실 저도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다시 쌓아가야 할 게 너무 많고 못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쉰 걸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모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그냥 좀 전보다는 내가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전보다는 내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실 방금 아프리카 마지막 방송하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너무 나 방송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정말 좋은 플랫폼이었고 대단한 BJ들이랑 같이 방송하고 유튜브도 찍고 이랬던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 아프리카에서도 너무 좋은 시청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나쁜 것만 보이는데 좋은 것만 보려면 좋은 것밖에 없더라.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 너무 좋았던 시절이었더라. 나는 아프리카에서 시절을 약간 내가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 내 인생에서 이만큼 여기서 한 챕터를 끝냈다는 느낌이 사실은 2020년 12월에 처음 느꼈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했고 늘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방송은 7월 15일?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7월 15일에 저녁에 복귀하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오랜만에 복귀했으니까 얘기하고 그 다음 16일부터는 아마 점심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12시 반? 1시 이렇게 방송했었는데 12시 방송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아쉽고 나도 아쉽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 근데 그런 마음과 이제 설레고 다시 한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방송망도 공사하고 요 앞에도 완전 달라지고 뭐 이렇게 많은데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보는 사람도 그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걸 못해서 늘 내가 불편했던 것 같아. 솔직히 행복했는데 행복한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채널에 광고도 좀 많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오래 쉬기도 했고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안 빠지고 탁탁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무리가 된 게 있어요. 복귀도 좀 늦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양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잘 조절해가지고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게임하고 언젠가 에스더 8강의 주인이 되겠어. 열심히 돈 벌어서 저는 에스더가 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 방송을 혹시 보실 분이 있다면 15일에 오후 7시 정도? 할까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공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재밌더라. 안녕. 바이바이. 아바. 아비안토.